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양정, 유이, 주왕, 주양 이렇게 세 선수가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바로 양정 선수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유이, 네, 주양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주양 선수인데요. 자, 중국의 대표로 나와서 뭐 중국 대회에서 이미 양정 선수 같은 경우는 뭐 2010년에 세계 대회에서도 중국을 이끌고 우승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군요. 중국 최우수 e스포츠로도 선수로도 선정이 된 중국 최고의 선수가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정 그리고 주양 선수의 닉네임을 보자면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따왔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악동이죠? 네, 네, 발로첼리. 아, 최근에 또 이제 이적을 했는데 이 주양 선수는 그 악동스러운 모습을 피파 온라인 3 내 경기력으로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본인은 굉장히 정신력이 또 강하다고 인터뷰상으로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중국 선수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로 꼽힌 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피파 온라인 3가 이제 서비스가 된 지 중국에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어서 베트남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선수들. 자, 먼저 뚜원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응원리 꽝뚜원. 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응원리 꽝뚜원. 자, 이 베트남 선수들이 리액션이 관중들만큼이나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베트남은 사실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 뭐 월드컵 본선에 나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이 대회를 통해서 뭔가 그렇습니다. 풀어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신논현역에서 또 다른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전 화이프 응웬 리광조원 그리고 응웬 타이바오 선수가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바오 선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타이바오 선수가 팀의 에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자국에서 펼쳐졌던 리그에서 가장 많은 입상을 한 선수가 타이바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제 폭 선수와 조항 선수도 이제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세 명의 공통점은 카운터 어택이에요. 그렇군요. 네, 기본적으로 좀 수비력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세 명의 선수로 구성이 된 베트남 선수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선수가 모두 플레이 장점을 지금 카운터 어택으로 써냈는데 제가 보면 약간 페이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 선수가 지금 다 자신들의 실력을 좀 감추고 경기에 임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지금 팀의 에이스를 이 바우 선수로 꼽아놨거든요. 심지어 본인까지 이 팀의 에이스는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만큼 바우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두 번째 게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조의 경기죠. 중국 대 베트남의 경기 준비하고 있는 양정과 뚜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양정 선수입니다. 네, 닉네임이 지앙프랑코 졸라. 그렇습니다. 네, 31살인데 이분 어릴 때 70팬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졸라를 좋아하는 네. 양정 선수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세계대회에서 2010년에 우승을 차지한 실력파죠. 그리고 2010년 최우수 e스포츠 선수로도 뽑혔었고 뭐 여러가지 대회에서 다양한 네. 수상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저도 이제 잠깐 좀 의아했었는데 지금 프로필을 보니까 WCG 2010에서 이제 우승과 준우승을 또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 좀 낯이 익다 했는데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좀 살이 그때보다는 좀 더 많이 찐 것 같은데 살 찐 만큼 경험치도 쌓였겠죠. 그렇죠. 예, 양정 선수가 팀 내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선봉장으로 나선 것 같은데 굉장히 탄탄한 실력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먼저 출전한 중국의 중국이 되겠고요. 이어서 베트남의 뚜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응웬 리광 뚜원 25살입니다. 아, 양정 선수가 약간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뚜원 선수는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표정 자체가 네, 2014년 썸머리그 우승자가 되겠고요. 지금 베트남 내에서는 2014년 가장 최강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첫 번째 타자로 지금 뚜안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자신들의 에이스로 지목을 한 바오 선수 강호두를 1, 2순위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뚜안 선수는 지금 방송 경기 대회 출전하는 게 아니라 PC방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밝은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각국의 선수들의 이런 몸 상태라든지 화면을 통해서 비춰지는 여러 다양한
현안 무쌍한 모습 등이 이런 인비테이셔널에서만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조의 첫 번째 경기 앞서 A조와 B조는 모두 2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시조의 경기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두 선수의 포메이션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양정 선수입니다. 자, 루카 토니와 페르난 토레스를 투톱에 배출시켰는데 공구 토레스죠. 투톱의 간격을 지금 약간 벌려놓고요.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코티와 리베리 선수와 함께 뭐 중앙과 측면을 같이 오가는 그런 좀 많은 변화를 시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술 수치에서는 일단 공격 전개 시에는 95%까지 속도를 올려주면서 빠르게 상대방 코트까지 넘어간 뒤에 빌드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을 양정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전술 수치와 포메이션만 봐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피파 온라인 3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4-2-2 포메이션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가 당연스럽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4-2-2 포메이션이 가장 공수의 밸런스가 좋은 포메이션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종모 선수도 이 포메이션을 쓰고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양정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늠해 보건데 공수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공격 빌드업만 조금 빠르게 가져가고 상대방 코트에서 다양한 패스의 길을 개척하기 위한 티키타카 형식의 패스 플레이를 좀 즐겨하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베트남의 뚜원 선수의 포메이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원이죠. 전형이 좀 양정 선수와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트레제게를 최전방에 놓고 호날두와 하메스 로드리게스 이번 실축에서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 극자방에 올랐던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오른쪽 윙어로 놓으면서요.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는 그런 크로스 또는 이제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왼발잡이를 오른쪽에 오른발잡이를 왼쪽에 배치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4-2-3-1 전형으로 경기를 치르는 베트남의 뚜원 선수가 됐는데 두 선수의 포메이션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전략 전술을 좀 배치만킹한 느낌의 양정 선수가 그것을 좋은 경기력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베트남의 뚜원 선수의 경기 역시 저희가 아직까지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 여유로움이 피치 위에서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대 베트남 시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양정 대 뚜원의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중국의 양정, 베트남의 뚜원 선수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티 선수에게 주장 환장을 채운 이 양정 선수인데요. 06 버전 공격수들, 뭐 루카토니도 06 루카토니, 06 코티, 그리고 베트남의 이 뚜원 선수도 06 트레제게와 06 카카, 06 버전 선수들 간의 대결도 상당히 볼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드래프트 현장에서 가장 스쿼드를 잘 뽑은 팀이 어디냐라는 각 선수단의 질문에 답변이 모두 중국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피파 온라인 3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토티가 토니에게 라미 잡아냈습니다. 카카. 좋다. 열렸죠. 열렸습니다. 트레제게. 한 번에 트레제게. 트레제게. 가슴 트래핑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른발로 접을 때 뺏기고 말았습니다. 네. 자, 트레제게가 역시 뭐 등을 졌을 때 어떤 뭐 몸싸움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라탄이나 드록바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네. 커트라인 부근에서 나갔습니다. 로드리게스. 헤네스 로드리게스가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페르난도 토레스. 네. 로드리게스 선수가 아마 오늘 한국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이제 패치가 돼서 아마 패치가 끝났을 텐데 네. 하메스 로드레스가 패치가 많이 됐을 거예요. 자, 호날두가 다시 띄워줍니다. 트레제게 받아냈죠. 트레제게 들어갑니다. 트레제게. 야, 뚜원 선수가 여유를 부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마치 장원 선수를 보듯이 네. 베트남의 장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뚜원 선수
사실 이 응원 열기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아, 정말 뜨겁습니다. 네, 정말 이 장난 아니네요. 도원 선수. 앞서 같은 공격 패턴으로 펼쳤는데 그게 두 번째는 결국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롱패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필립 람. 자, 얼리 크로스 형태에서 뒷공간을 노리는 그러한 한 번의 칩샷 패스. 와, 다시 공개합니다. 지금도 아, 정확하네요. 이야, 뚫렸어요.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접고 크로스. 트레제게 대단합니다. 야, 뚜원 잘하는데요. 장원이에요, 장원. 아, 이게 참. 뚜원. 뚜원. 아, 잘하는데요. 자, 저렇게 로밍 패스를 정확하게 하는 선수가 동남아에 있군요. 네. 아, 이 미니맵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트레제게와 한 몸이 돼서 뚜원, 뚜레제게가 됐어요,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뚜레제게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2대 0 앞서 나가는 베트남의 뚜원입니다. 네. 아, 이런 패스 가요, 진짜 갑니다. 좋죠. 이야, 지금도 정확합니다. 아, 야, 이것도 올라가죠. 포인트랑이 내주고 다시 트레제게 측면에서 온사이드. 아, 하지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야, 이 선수 로빈스로 패스 진짜 좋은데요. 자, 이 선수 대단하네요. 풀네임이 응원이 꽝뚜원. 그래서 네. 응원이 잘 안 되는 꽝이 되나 싶었는데 그렇죠. 응원을 받아서 아주 그냥 상당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응원단들은 약간은 조금 소심해진 모습으로 작은 목소리 응원을 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국의 응원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양정 선수가 살아난 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뭔가 자신의 패턴이 익히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아래쪽에 또 트레제게 트레제게 들어갑니다. 걷어냈어요. 바디 페인팅이 이제 너무 앞서갔습니다. 리베리. 일단은 조원 선수가 그 문전에서의 바디 페인팅이라든지 개인기를 활용하는 것은 뻔한 감이 있는데 전체적인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아, 루카 푸니 라우드 패스했는데 헤딩에 끊겼습니다. 네. 하카. 거의 뭐 지금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네, 이 중국의 양정 선수입니다. 일단, 네, 4-2-2 포메이션은 두 명의 이 미드필더, 센트럴 미드필더와 디펜시브 미드필더에게 볼을 많이 가면서 점유율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루카 토니 왼쪽에서 토니의 선수죠? 펀치. 루카 토니 헤딩. 체육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자,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네. 네. 정말 뚜원 선수 예상치 못한 두 번의 역습으로 깔끔하게 2대0 에스코어를 만들어냈고요. 현장에 있는 이 베트남 응원단에게 확실하게 엔돌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엔돌핀이 저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보세요. 이 크로스, 호날두 선수의 크로스가 저렇게 정확하게 쇄도하는 선수에게 연결이 되고요. 퍼디난드의 헤딩 처리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근데 그 헤딩 처리를 좀 하기 어렵게끔 만들어준 절묘한 롱패스 활용. 네. 이런 것들이 뚜원 선수의 손가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예측하지 못하는 창의성 돋는 롱패스와 스루패스. 이런 것들이 뚜원 선수의 장점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에 중국의 양정 선수가 만의 골을 뽑아낼 수 있을지요. 시간이 네. 가면 갈수록 중국 선수들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실책을 줄여야겠어요. 양정 선수가 지금 패스가 6번 이상 성공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계속 이제 패스 미스가 또 끊기고 그렇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해준 것처럼 4-2-2 포메이션은 피파 온라인 3 내에서 골 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질 수 있는 포메이션인데 그게 안 이뤄지고 있고요. 호날두 크로스. 버디난드. 네. 하지만 다시 코엔트랑의 발에 맞았습니다. 조노비 미켈의 연결. 자, 이게 이제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양정 선수. 잘 열어줬어요. 네, 에시앙이에요. 에시앙이에요. 자, 리베리. 자, 리베리 수준. 올라가죠. 리베리 크로스. 아, 네. 없어요. 너무. 자, 타겟이 없는, 좀 목적 없는 그런 크로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호날두. 하카에게. 트레제게. 다시 트레제게. 좋았어요, 나우도. 골을 뺏겼습니다. 자, 경기를 좀 리차제. 여유 있게 좀 풀어갈 네. 필요성이 있는 양정 선수인데요. 양팀 모두 공격 전환 시에 이 백고라인들이 상당히 전진해서 지금 들어오는데요. 이 베트남의 뚜원 선수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고, 자, 양정 선수는 네, 자, 지금도 또 실패가 됩니다. 리베리의 드리블을 제롬 보아탱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포인트랑. 아, 양정 선수가 많이 급해요 지금은. 자, 이거 이용해야죠. 크레스 리베리에게. 리베리. 아유.
네.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네, 지금도 선인역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주춤주춤하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양정 선수가 많이 긴장한 것을 경기력으로 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정 현재 2대0으로 뒤지고 있고요. 두한 선수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양정 선수가 프로필만 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저도 이제 과거에 본 선수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세계 무대에 대한 경험도 있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상대로 이 두한 선수가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세상 놀랍네요. 벤테케를 투입시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빼주고 벤테케를 투입시키는 두한 선수입니다. 자, 뭐 2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도 자 공격의 고삐를 지금 늦추지 않습니다. 네. 벤테케, 트레제게 투톱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 루카토니 측면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토니 돌아섰습니다. 루카토니 거기에 크로스 아웃. 자, 몸을 날리면서 슈팅을 해봤는데 조금 약했습니다. 네. 아주 키퍼가 마음에 드네요. 뚜원 선수 07 최우. 그렇죠. 네. 오랜만에 07 최우를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네, 페르난 토레스. 실제로 장전 해설위원님이 07 최우를 외칠 때마다 100만이 피신 몸값이 올라갔었죠. 네. 네. 자, 다시 골라인 부근에서 살려냈고요. 이제 남은 시간 10분입니다. 카카. 자, 그리고 이 06 카카의 활용도 이 또한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비에르 사네티가 카카에게 연결시켜줬습니다. 네, 스루볼 히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패스가 또 나올 수 있는 건데 카카 선수의 활용이 전방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애슐리 폴. 시간이 별로 없는 양정 선수인데요. 좀 단순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일단 슈팅까지 가야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슈팅이 없거든요. 자, 오른쪽 측면에 공격이 상당히 많았던 이 양정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측면 공격 뺏겼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중원 지역에서의 싸움이 밀리다 보니까 상대방 진영에서의 패스 미스가 잦은 양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 1분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저쪽에 있는 중국 중계진도 지금은 많이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렇죠. 어깨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네. 루카토니 측면으로 벌려줍니다. 다시 토니 왼쪽으로 연결 또 뜁니다. 올라와야죠. 아, 지금 드리블 토티의 크로스 좋습니다. 토레 좋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늦었어요. 양정 선수가 지금 마지막에 좀 긴장감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자기 실력이 마지막에 나오네요. 네. 네, 이런 플레이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다면은 흐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양정 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시즌 첫 번째 경기 양정 대 뚜원의 경기는 뚜원 선수가 트레제게 두 골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네, 트레제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피팔런트는 또 최강자 중에 한 명이 원창현 선수가 챔피언십에서 썼지만 오히려 좀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금치 못했었던 공룡 시즌 트레제게인데 이 뚜원 선수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완벽하게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공격수를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멋진 그 로빙 패스에 의한 득점 트레제게 베트남의 그 대표 선수로서 뚜원 선수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1세트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누가 긴장을 하고 누가 정상 실력을 발휘했느냐의 싸움 같아요. 그렇군요. 뚜원 선수는 상당히 경기 시작 전부터 껌을 씹으면서 여유를 찾고 자신의 기량을 초반부터 보여준 반면에 이 양정 선수는 뭐 시작 전부터 긴장한 얼굴이 역력했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 중계진이 와서 그런지요. 네, 그래서 긴장한 끝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실력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뭐 경기 초반부터 봤지만 뚜원 선수의 껌 씹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유가 과연 경기력으로 발휘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들었었는데 경기력으로 완벽하게 보여줬고 무엇보다 중앙 지역에서 양쪽 사이드로 소위 말해 찢어주는 그런 로빙 스루패스 그리고 대지를 가르는 스루패스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면서 강적인 양정 선수를 꺾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베트남 중국 대 베트남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선수들 두 팀은 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펼쳤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我们现在的状态都很好，手感非常火热。 也不太了解对手吧，然后我们的优点就是团结，然后我们的集体能力比较强，然后比赛的氛围，我们内部的氛围比较好。中国加油！我们肯定会赢的。啊，加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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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ụi mình đã tập luyện được nhiều chiến thuật khác nhau để mà khi mà đối thủ là Trung Quốc có những cái chiến thuật của họ thì mình sẽ xem xét và theo dõi những cái chiến thuật của họ rồi khắc phục và xử lý, kiểu như là đưa ra những cái đội hình khắc chế cho bên mình. Trung Quốc sẽ thấy bất ngờ từ đội tuyển Việt Nam. Việt Nam chúng tôi sẽ giành chiến thắng. Hàn Quốc hãy đợi chúng tôi là trận chung kết nhé. Việt Nam cố lên, Việt Nam chiến thắng. Yeah, 이제 시즌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중국의 유이 그리고 베트남의 바오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유이 선수입니다. 네, 자 유이 선수 이제 부담이 좀 큰 상황인데요. 2014 TJ 대회에서 이제 2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제 성향의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승부를 보여야 되는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유인 선수 상당히 부담이 생긴 그런 2차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승엽 해설위원이 프로게이머 시절 아이디가 유이였는데 유이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네. 편파 해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어서 베트남의 바오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베트남의 바오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베트남 선수단의 에이스로 불리고 있는 바오 선수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세상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2011년에 열렸었던 아시아컵에서도 우승과 준우승을 또 이제 2011년에는 우승, 2012년에는 또 준우승 경력이 있고요. 2014년에는 C 챔피언십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면서 실력을 녹슬지 않은 것을 과시하고 있는 바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인터뷰 영상에서도 보여졌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선수 소개를 드리는 와중에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경기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1대5로 앞서고 있는 이 스코어 상으로도 베트남 선수인 이 바오 선수에게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응엔타이 바오 선수 아이디가 바로 킹타이 바오거든요. 자신의 아이디에 킹을 붙였습니다.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 지금 베트남 여성 팬들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킹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외모 킹.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연 포메이션에는 어떤 킹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지 포메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이 선수가 이런 포메이션으로 잘 잡는데 약간 측면으로 쏠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양정 선수보다는 약간 변칙 쪽으로 운영이 되겠는데 오른쪽을 포기하고 네 포레스 루카토니의 투톱 체제에 리베리 선수를 중앙과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역할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켈과 보드메르를 허리라인에 배치시켰습니다. 포티 선수를 왼쪽에 계속 기용하는 것은 양정 선수와 같은데요. 이것이 글쎄요. 베트남 선수들에게 1차전 양정 선수를 먹혀드렸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프레셔의 압박의 강도를 지금 70% 상당히 높게 놨습니다. 앞선에서 포티 수아레즈 또 미켈 보드메르의 압박이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른쪽을 내주고 왼쪽을 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는 유이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어서 베트남의 바오 선수의 포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둘둘 포메이션을 이제 보여 중인 상황이 되겠고 카카 선수의 활용에 앞선 경기에서 두원 선수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거든요. 공룡 시즌 카카 뭐 시즌 대장급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피지컬적인 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몸싸움을 하는 용도로는 좀 안 좋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는 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속력과 기승력을 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베트남 선수단이 카카 선수를 두 번째 지명으로 이제 뽑아냈었던 그 가치를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전체적인 전술 수치에서는 뭐 이렇다 할 특별한 모습은 없네요. 역시 전개 속도도 62%면은 굉장히 준수한 속도가 되겠고 무엇보다 위치 선정을 모두 조직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놓은 걸 봐서는 다들두들 포메이션의 장점인 가장 많은 포터치를 하면서 절묘를 가져가고 상대방의 진영에서 패스로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이런 공략법을 바오 선수가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대 중국의 유이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에 대한 무기의 중심을 실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이 베트남의 바오 선수는 오른쪽 수비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비에르 자네티 선수 예, 이제 수비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클 애샹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 커버 플레이를 또 잘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네티가 과연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중국 대 베트남 시즌 두 번째 경기인데 베트남의 바오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패전.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과연 중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유희 선수의 경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대 베트남의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중국의 유이 베트남의 마우 선수의 경기 1대1이 되느냐 2대0으로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두 팀 다 첼시 경기도 스탠포드 브릿지 네, 첼시입니다. 수아레즈로 바꿨군요. 아, 그렇군요. 네, 리베리 선수에서 수아레즈로 공격과 미드필더를 바꿨던 마우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의 이 마우 선수는 카카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이 역할을 다 모두 배분을 했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대 베트남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유희 선수가 아무래도 이 수아레즈 선수를 2선에 배치한 것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특성이 있는 선수라서 침투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수아레즈입니다. 밀어주죠. 세포지에서 골! 시작과 함께 이 수아레즈 네, 변칙적인 어떤 포메이션이 지금 성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시작과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루카 토니. 네, 역시나 공격슛인 루카토니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파스 안에 들어가면 특유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살아나는 특성을 유희 선수가 잘 살려줬고요. 코티 선수의 왼쪽 측면에서의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는 깔끔한 패스 연결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4분 만에 득점을 해내는 중국의 유희 선수입니다. 네, 그런 공구 시즌 토레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투 역습 전개 시에는 토레스를 활용을 하고 지공 시에는 토니를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패턴을 유희 선수가 네. 좀 보여줄 것 같네요. 자, 역시 압박의 라인을 70%까지 올렸던 이제 유희 선수인데요. 역시 왼쪽으로 가죠. 네. 네, 여기 이제 공룡 시즌 토티 이 선수로부터 모든 것이 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 뭐 중국의 이 응원단들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 패스에 관한 히든은 토티. 모두 있는 공룡 시즌 토티거든요. 돈벨스 앞에 두고 수아레즈를 선택했습니다. 토레스. 루카 선수 공격했습니다. 자, 지금 저 바오 선수를 잘 연구를 하고 온 것 같아요. 바오 선수가 다비드 루이즈와 에시앵이 수비 시에는 센터백 뒤쪽으로 좀 내려앉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에 이제 사이 공간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쪽을 지금 수아레즈가 계속 시야를 확보한 채 어시스트를 잘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이 바오 선수가 에이스라고 선수들끼리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바오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쉽진 않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오 선수가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그림이 베트남에서는 좀 괜찮을 텐데 지금까지의 경기력으로 보면은 유희 선수가 조금 더 준비를 잘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QS를 활용을 하면서 볼 운반이 잘 되고 있죠. 자네티. 운메스. 네. 자, 뺏어냈어요. 이것도 수아레즈. 올라가죠. 토니에게 올라갑니다. 자, 헤딩 네. 떨고 두고 알라바. 수아레즈의 저 포지셔닝을 변칙적으로 놓은 것이 지금 계속 성공이 되고 있어요. 아주 공간이 있습니다. 트레지게. 호날두. 바디 페인팅. 하메스 로드리게스. 유희 선수가 네. 수비가 탄탄한데요. 다시 뒤쪽으로 공을 돌려줍니다. 자, 헤딩. 오히려 지금 유희 선수의 포메이션은 풋백을 지금 상당히 당겨서 적적인 압박을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 경기 뚜원 선수 스타일이 잘 먹힐 것 같네요. 그렇군요. 뒷공간 공격을 위해서 다비드 루이스 에시앙에게 트레제게 다시 에시앙 정면에서 넘어집니다. 자, 몸에 맞고 굴절 하지만 다시 볼을 따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희 선수가 수비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한 명의 횡령 수비 붙여놓고 다른 한 명 자신이 컨트롤하는 선수는 C 수비를 활용을 해서 패스기를 차단하다 보니까 이 바오 선수가 뚫어내는 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군요. 다시 또 뜁니다. 또 뒤부터 출발되는 공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좋겠어요. 쪽에서 들어가서 터닝! 2대07체 저한테도 들리네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07 최우. 그렇습니다. 최우의 멋진 선방 벌써 두 개나 있었습니다. 네, 절에서 최우 쓰거든요. 왼쪽에서 코너킥. 헤딩. 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자,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선수는 공구 토레스. 네. 그러네요. 좀 서글프네요. 자,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유희 선수가 득점을 하게 되면서 1-0 중국이 앞선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전체적인 경기 템포라든지 흐름 자체를 유희 선수가 잘 쥐고 흔든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오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볼 터치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희 선수가 볼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코티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되고 중앙 지역에 있는 토레스와 토니 선수에게 연결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무너뜨리려면 일단은 자신이 볼을 만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후반전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전 주요 장면에서도 네. 바오 선수의 공격 장면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이 유희 선수가 지금 수아레즈를 포지셔닝을 잘해놨거든요. 수아레즈 발에서 지금 계속 문전 침투 패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오 선수는 전술적 포지셔닝상 그 위치에 좀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배치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트레제게 선수를 빼줬고요. 지금 다비드 비아 선수를 투입시켰는데요. 네. 네. 일단은 바오 선수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날두. 비아죠. 가마차기 네, 가능한데요. 다시 뒤쪽으로 내줍니다. 다비드 루이스. 짧은 패스 뺏겼습니다. 알부에. 네. 토니에게. 유희 선수의 수비는 이제 압박의 한도를 높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압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원터치로 잡아놓으면 거의 다 뺏깁니다. 원터치 패스를 바로 동료에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템포가 중요하겠어요. 바오 선수는. 토티입니다. 토티. 토레스에게. 자, 반대편이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 선택. 네. 오늘 루카 토니가 정말 많은 볼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당 네. 아자르 선수까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측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아자르 선수를 투입을 한 것 같고요. 키네스타도 있기 때문에 차 한번 골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베시앙. 자, 뺏기고 마네요. 포레스 티죠. 자, 토티입니다. 토티. 아, 홈메이스가 쫓아갑니다. 몸싸움 홈메이스. 자, 측면으로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네. 토티. 애슐리 콜. 깔아줍니다. 일단은 유희 선수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홈메스 반칙입니다. 네. 프리킥 얻어내는 유희입니다. 도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도티! 슈팅!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06 도티도 역시 프리킥 능력치가 상당히 높죠. 도티는 작년까지도 세리아에서 프리킥 기가 막히게 잘 찼거든요. 네. 저 때는 더 잘 찼죠. 리차지가 잡습니다. 애슐리 콜, 포티. 바오 선수가 볼을 끊어내고 역습을 전개할 때 급할 필요가 없어요. 점유를 한번 하고 모든 선수가 좀 상대방 코트로 넘어왔을 때 공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만 흐름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롬 보아팅이 프리킥 준비합니다. 후반전 남은 시간 20분. 자, 이제 7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베트남의 바오 선수는. 리차지, 포티. 사네티가 수비를 하는데 거의 뭐 2인 삼각 하고 있어요. 2인 삼각. 뺏어냈습니다. 인터밀란의 레전드와 AS 로마의 레전드. 아하, 그렇죠. 레전드 간의 대결이군요. 네. 수아레스, 미케, 애슐리 콜. 잘 열었죠? 자, 2대1로 봤습니다. 토니! 루카 토니! 와! 네. 자, 이 지금 유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센스를 많이 만들어갔는데 최후의 선방 혹은 토니의 아쉬운 결정력 후반전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바오 선수가 수비수로 슈팅 각도를 없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다비드 비아 지금 교체 투입돼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자르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술 편집을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호날두. 아, 다비드 비아. 침투가 됐어요. 다비드 비아. 다비드 비아. 오, 네, 루시우. 순간적으로 역시 달려드는 수비에 루시우나 뭐 제롬 보아텍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희 선수. 네, 실제로 이제 푸시 이제 특성이 있는 선수라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깊숙이 발을 넣어서 뺏는 수비를 하는 루시우 선수가 되겠죠. 네, 유희 선수가 지금 전술을 약간 수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베트남의 바오 선수는 팀의 에이스로서 두 번째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뒤지고 있거든요. 베트남 선수들이 적어놓은 거는 하프이크 같아요. 네, 과연 이 바오 선수가 에이스인지 좀 의심이 듭니다. 네. 네. 도티가 빠져나가고 크라시치 선수가 투입됩니다. 일단은 도티 선수가 좀 체력이 다 했기 때문에
자리에 크라시치를 넣는 유희 선수의 선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수아레즈 선수가 아까 뭐 장전 해설위원님 말씀해 준 것처럼 활용을 굉장히 잘하네요. 아, 디르크 카빈 또 투입이 됐는데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아, 크라시치가 잡아내지 못했어요. 뺏어냈습니다. 사네티. 아직 기회 있습니다. 에시아. 기회 있습니다. 자, 사네티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끌어냈고. 다비드비아. 아, 패스 타임이 놓쳤어요. 네. 자, 정확한 시간에 멈췄거든요. 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집니다. 에덴 아자레. 일단 돌파가 되죠? 아자레 돌파. 크로스. 그래. 오! 오! 네. 아, 옵사이드군요. 자,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공격권 중국의 유이가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노이어가 킥을 하는 순간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빠르게 찰 필요가 없겠죠. 노이어가 어이구네. 네, 시간을 좀 보내는 겸 지금 밖으로 보냈어요. 사네티. 자, 마지막 찬스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워 다비드 비아 그대로 지나갑니다. 자, 어, 마지막 찬스 들어오나요? 네, 지금 아자레, 다비드 비아! 다비드 비아! 최후의 보루 미켈이에요.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 루카토니의 이른 시간 선제골이 결국 결승골이 됐고 1대0 중국이 균형의 추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이 선수가 뭐 토레스와 토니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두 명의 조합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포메이션상으로 좌측에 치우쳤었던 포메이션을 보여준 유희 선수였었는데 이 토치의 활용한 극대화 포메이션 최적화 이런 것들이 승리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두 번의 매치업은 모두 2대0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시조 중국 대 베트남 응원 열기만큼이나 선수들이 경기를 치열하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 베트남의 여성 팬들이 많은 응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오 선수가 아쉽게 지금 무릎을 꿇었고 아주 듬직한 유희 선수가 역시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경기를 최종 3세트까지 끌고 왔습니다. 사실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유희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들어갈 게 다 들어갔다면 한 3대0, 4대0 스코어까지 한번 벌어질 만한 경기였었죠. 네, 그만큼 뭐 더우 선수의 선방도 인상 깊었었지만 중국 팀의 이 유희 선수의 경기력이 더욱더 빛났던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의 에이스인 바오 선수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유희 선수의 수비진을 네. 마음껏 공략하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바오 선수가 에이스라고 써놓은 걸 믿지 네.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바오 선수가 자신도 본인이 에이스라고 써놨기 때문에 네.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희 선수가 또 워낙 잘해줬어요. 네, 그렇습니까? 유희 해설위원? 아, 그랬죠. 네, 과거에는 그런 아이디를 또 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친숙함이 가는지 몰라도 네. 유희 선수의 플레이가 일단은 굉장히 깔끔했어요. 군더더기가 없이 패스 플레이도 잘 이뤄졌었고 무엇보다 이 바오 선수의 진정에서 빌드업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잘 된 데다가 무엇보다 공룡 시즌 토티의 모든 패스로부터 자신의 최전방에 있었던 공격수들에게 볼이 배급이 됐다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토티가 체력이 좀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때 또 아자르라든지 다른 선수들을 네. 교체해주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유희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1세트 때 양정 선수에 비해서 상당히 침착하게 경기 유지를 지금 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골 승부에 대한 관리도 노련하게 잘 대처하면서 일단은 3세트 주황 선수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준비가 될 텐데요. 선수들이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3경기에는 중국의 주양 그리고 베트남에는 푹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먼저 주양 선수입니다. 아이디는 발로텔리라고 사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감독명만큼이나 과연 악동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외적인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는 악동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예측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플레이가 이 주양 선수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머릿속에 오직 우승밖에 없다. 나는 원대한 포부로서 밝힌 만큼 경기에 대한 집중도도 상당히 높을 거란 예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중국 대 베트남 주양 대 푹 경기입니다. 베트남도 두 번째 경기를 내줬지만 결국 세 번째 게임 가져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지금 약간 응원해서 지금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베트남 선수. 네. 네. 자, 푹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에게 정말 푹 한번 빠져보기를 기대하면서 이렇다 할 지금 경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내전 화이푹 선수입니다. 네. 전 입상 경력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마지막 지금 3세트에 배치됐다는 얘기는 이 선수가 그래도 실력이 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수원 선수처럼
아주 또 특출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패션 잡지를 봐도 수상 경력 연구가 비슷하게 어떤 이 제품이 가격 미정이면은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지만 이 선수가 제일 무서운 선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은 지금 모든 거를 베일에 감춰놓고 전력 노출을 최대한 아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 준비하고 있는 주양대 푹 선수 포메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먼저 왼쪽에 나오고 있는 선수가 바로 중국의 주양 선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베트남의 푹 선수입니다. 먼저 네. 주양 선수의 포메이션입니다. 아, 중국 팀은 정말 루카 토니 좋아하는군요. 토니, 토레스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고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양정과 유희 선수는 이제 토티를 왼쪽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토티를 중앙 오른쪽, 네, 중앙과 오른쪽을 넘나드는 위치에 배치를 시키면서 리베리 선수를 왼쪽 윙포드로 출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티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주영 선수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깔끔함을 완성시켜줄 토티 선수의 배치가 좀 눈에 띄고 있고 전체적인 전술 수치에서는 일단은 평이합니다. 빌드업 속도도 굉장히 48%로 어떻게 보면 느린 속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공격 시에는 크로스 수치를 36%까지밖에 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방적에 있는 토니와 토레스가 교차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좀 직선적인 상대방 골대 지역으로 직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토티 선수의 발에서부터 나오는 로빙스루 패스라든지 스루 패스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설정을 주양 선수가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네, 이어서 베트남의 푹 선수의 포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2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하게 됐습니다. 악셀 비첼 선수가 중앙에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또 이제 피파 온라인 시리즈 내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뭐 실제의 그런 축구 스타일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거친 수비를 좀 해요. 피파 온라인 시리즈 내에서도 실제로 이 선수가 이제 협력 수비라든지 컨트롤에서 수비를 할 때에도 옐로 카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좀 신기한 부분이죠. 네, 그만큼 네. 잘 이제 게임을 만들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중원 싸움을 좀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역습 전개 시에 이제 크로스 수치를 90%까지 올려주면서 크로스에 의한 플레이도 한번 노려봄직한 푹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첼 선수가 사실 벨기에 대표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골도 많이 넣고 상당히 공격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네. 네, 비첼 선수의 순간적인 가담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포메이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중국 대 베트남 주양 대 푹 선수의 경기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자, 게임 스코어 현재 1-1.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주양 대 푹, 중국 대 베트남 팀의 세 번째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 베트남의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엠스코 1대1 주양 대 푹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주양 선수가 AC밀란 유니폼, 네, 검붉은 저 줄무늬 유니폼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 베트남의 푹 선수는 던디 유나이티드 유니폼이 네. 입고 있었는데요. 악셀 비첼 선수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제니트 지금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죠. 내외적으로 게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악셀 비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니트가 네. 뭐 지금 연승 행진 달리고 있고 상당히 이제 보강도 잘했거든요. 그렇죠. 네. 헐크 선수를 위시한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카카가 뒤쪽으로 패스 타이밍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일단은 끊어냈죠. 주양 포레스 네. 에시앙이 끊어냅니다. 에시앙 밀어줍니다. 호날두 쫓아갑니다. 호날두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네, 역시 특징들이 있군요. 이 푹 선수는 네. 야, 김병지 선수인가요? 네, 네. 노이어. 네, 진짜 노이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루카 토니, 미켈. 야, 이거 평범하지 않은데요, 주양 네. 선수. 알라바. 실제로 이제 발로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독면도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좀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선수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현 선수 볼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 봐도. 크레제게 크로스 낮게 깔아옵니다. 슈팅! 이야, 대단하네요. 네. 노이어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보드너 다시 호날두. 호날두의 직진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트레제게. 일단 푹 선수는 이런 식으로 뭐 빌드업을 하는 과정 자체를 좋아하는 선수가 같네요. 자, 또 측면 쪽부터 시작이 돼요. 비첼. 아, 개인기 좋습니다. 잘 나가죠. 호날두. 다시 에시앙. 네. 이게 비밀병기예요. 푹 선수가. 네. 개인 기술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애슐리 콜. 측면에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부근 어느새 중간 지점을 지나섰고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약간 빗맞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푹 선수가 좀 이제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도 상대하는 주향 선수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것 같고요. 모조리 비첼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크레제게 나옵니다. 나왔어요. 크레제게. 아, 뚜원 선수 같은 또 기량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베트남은 트레제기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앞선 1경기에서도 트레제기를 두 골, 이번 3경기에서도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1대1 상황이 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노이어 선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각을 만들면서 때린 이 침착성도 칭찬해 줄 만합니다. 로빙 슛을 때릴 법도 한데 그래도 골키퍼를 제쳐내면서 깔아차는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신들이 프로필에 써놓은 것이 다 반대예요. 유희 선수는 안정적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네. 하는데 뭐가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키퍼가 지금 상당히 네. 도전적으로 나오는 플레이고 네. 네. 크레제게. 아, 저 경기 전부터 대회에 제출한 이 프로필에 아주 그냥 네. 네,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미니맵상에 노이어 선수가 위치해 있는 그 골키퍼 포지션을 보시면 수시로 나와요. 네, 그걸 보세요. 좀 재밌습니다. 네. 아,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홈백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4차원적인 어떤 키퍼의 어떤 배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유희 선수입니다. 실제 축구 감독들은 굉장히 싫어야 할 만한 그런 모습인데요. 보드너. 네. 비체. 자, 비체 선수. 또 한 번. 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카카. 올라와, 이것도 짧은 크로스! 카카의 크로스! 호날두! 아, 이런 크로스가 강점이군요. 네. 아까는 트레제게가 돌아나가서 아주 칼날 같은 침투하는 타이밍 이용한 크로스인데요. 크로스 리베리에게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집니다. 자, 일단은 이런 패스킬 차단도 지금은 푹 선수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트레제게의 선제골로 1대0 앞선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 짓는 베트남의 푹입니다. 네, 베트남 선수단이 잘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에이스로 지목이 됐었던 바오 선수를 제외하면 네, 두원 선수와 푹 선수가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었지만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도 보세요. 키퍼 나온 거 보고 아주 침착하게 상대 키퍼를 이용한 슈팅인데 사실 태국 팀이 우승 후보로 이 베트남을 지목을 했거든요. 네. 같이 붙어본 팀들은 아는 겁니다. 베트남 우승이 강한지를. 아, 그렇군요. 중국은 아마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지금 뭐랄까요, 약점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리베리 측면에서 다비드 비아가 수비 가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루카 토니. 리베리. 토니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보드너 패스 믿습니다. 트레제게. 호날두. 네. 지금 빠졌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그렇죠. 바로 또 단독 찬스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위기를 좀 넘겼고 일단은 토니스 선수 중앙적으로 갔을 때 루트가 좀 나와야 돼요. 네, 이거 반칙입니다. 네. 잘 돌아섰는데 다리를 걸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토레스가 컨디션은 지금 상당히 좋았거든요. 경기 전에. 자, 뒤지고 있는 주향 선수가 지금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0으로 뒤지고 있고 오늘 1대0 승부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앞서 TMBT 선수 말레이시아와의 첫 경기에서도 1대0이었기 때문에 지금 주향 선수는 마음이 굉장히 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푹 선수도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파울라이시리가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은 어느 순간 동점골 내준 순간부터는 흐름이 완벽하게 뺏겨버리면서 네. 역전까지 허용하는 상황 한 번에 나오거든요. 네. 리베리아 루카토니를 빼주고 디에고 밀리토 그리고 까모라네시 들어왔어요. 네. 네. 오른쪽에서 패킥입니다. 네, 스피드를 좀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도티 올려줍니다. 미켈 헤딩 잡아두고 살레티가 걷어냅니다.
리차지가 왼쪽으로 애슐리 폴 우시오 작게 풀어나갑니다. 네, 중앙 쪽이 뭐 상당히 탄탄한데 반면에 이제 측면은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몰아내시 애슐리 폴. 자, 중앙적인 볼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내려와줘야 될 텐데요, 주영 선수. 나와서 받아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비라인의 라인 구조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푸스. 자, 열어줬어요, 토레스! 자, 팔트리 체흐. 네. 얻어냅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카카. 잡고 돌아섭니다. 토레스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일단 주영 선수가 한번 교체를 하고 난 뒤에는 흐름을 잘 찾아오고 있네요. 자, 도티! 도티 밀어줍니다! 토레스! 어우. 베트남의 푹 선수가 공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뚫려도 반응하는 어떤 순간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군요. 네, 협력 수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면 호날두 선수의 활약은 전반전 그 논스톱 슈팅을 제외하고 많이 없네요. 네. 일단은 뭐 13치는 호날두기 때문에 포워드로도 잘 활용이 되지만 전문적인 포워드보다는 좀 부족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런 단점이 드러나고 루비 필수에 또띕니다. 또띠. 아, 모처럼. 네. QA를 활용한 로빙 패스 성공이 될 뻔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나 빛의 스태미나도 좋고 적극성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저런 1대1 찬스를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안에 쳐냈습니다. 올라오죠. 크로스. 아. 미켈. 네.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엔 읽었죠. 미켈 선수가. 후반전은 10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밀리토 몸싸움에서 밀렸습니다. 디에고 실바. 에시앙. 자, 시간대가 이제 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점유율 싸움으로 가져가면 푹 선수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읽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주황 선수 입장에서는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패스를 계속 시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앞쪽으로. 자, 주양 선수죠. 유희 선수가 아니라요. 네. 네. 자, 루시오. 자, 그리고 지금은 주양 선수가 계속해서 라인을 타면서 라인 쪽에서 볼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볼이 끊겨도 상대방이 역습을 내주지 않고 바로 이제 후위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영리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주양 선수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공격 전술 하나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자, 지금 토레스를 빼주고 수아레스 선수를 투입시킵니다. 자, 한 방이 있거든요. 아보라 네시. 어디게 교체 투입된 수아레스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뺏기지 않고 패스를 통해서 스틱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거 밀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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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냅니다. 그레즈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베트남의 승리입니다. 자, 결국 베트남의 푹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승자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깔끔한 경기라고 베트남 선수단이 보여주네요. 일단은 뭐 팀의 에이스로 주목이 됐던 바오 선수 승리하지 못했지만 후원과 푹 선수의 굉장히 깔끔한 경기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한 상대로 주목이 됐었던 중국 선수단을 꺾어내며 승자 그룹에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한 접전이에요. 네, 역시 베트남의 승리 요인은 제가 볼 때는 전력 노출을 꺼리고 네. 자신들의 전력을 최대한 숨겼다. 상대가 전력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탄탄한 전력, 특히 크레제기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베트남의 이번 경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를 보통은 우리나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긴 크로스를, 얼리 크로스를 활용하는 모습인데 이 베트남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짧은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게임 스코어 2대1로 베트남이 승자조에 오르게 됐는데 이번에도 베스트 플레이를 하면 선정을 해봐야겠죠? 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뚜원 선수 아니면 푹 선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네. 어떤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로 펼쳐질지. 자, 굉장히 궁금해. 일단 승리한 선수는 뚜원과 푹이기 때문에 바우 선수는 좀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